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현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 때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 주간 현장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슬처럼 돼가지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넘치나는 그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오는 축복이 뭐냐? 형통함의 복입니다. 나도 모르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딴 사람도 고백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는 하는 일들마다 저렇게 축복될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이 각인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삶에 형통함이 오게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당대의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오직 복음 속에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26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과 4월 30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 및 찬양곡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5월 첫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금요전도학교가 5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세계선교대회 1강으로 대체되어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며 하나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5일 목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선교사 합숙과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주교 모임이 오늘 오후 3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선교대회 온라인 엑스포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세계 22권역 중 한 나라 혹은 한 종족을 소개한 후 기도 제목과 선교 비전을 담은 5분 내외의 동영상을 5월 6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박승태 전도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는 하나 선교대회 관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식사 준비를 위해 마음 담아 헌신해 주신 중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가 5월 4일 수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및 하나 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는 5월 8일 주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하나 선교대회는 5월 8일 주일 본 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미션홈 집중훈련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 3구역 정석원 박은하 성도 가정, 4대 교구 경상구역 임창우 이주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4대 교구 구미구역 천병권 허지연 집사 딸 천송이양 생애 첫 예배 참석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3대 교구 본동 2구역 김종수 A 안수 집사 부친 김은숙 A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그린란드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입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 북쪽에 위치한 덴마크 왕국의 일부 자치령 국가로서 인구 약 5만 명 중 대부분의 국민이 덴마크 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루터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불안정한 국가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란드는 섬의 81%가 얼음으로 덮여 있기에 어업, 관광업, 광물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는데요. 긴 겨울과 혹한을 이겨내야 하는 그린란드 국민들은 항상 술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살, 알코올 중독, 실업, 그리고 가정폭력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직 복음의 뿌리 가진 제자를 통해 이곳의 후대들에게까지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이번 주는 그린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스트 원 미닛 선교대회 예고편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마음에 담은 우리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가는 것도 선교사님이 오실 수도 없었지만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대회로 진행됩니다. 후대에게 선교의 언약을 전달하고 237의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닦을 하나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선교대회의 일부는 9시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렘넌트들은 각 부서에서 들여주세요. 11시에 시작하는 2부 선교예배는 선교축제로 주일을 보내고 있는 모든 개교회들이 함께 본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선교대회 꽃,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 현장에 대한 포럼이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4시 선교예배 3부가 진행됩니다. 파송예배와 함께 온라인 엑스포 시상도 이어지니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